네,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게 많지만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역시 우리 아이들 학교일 겁니다.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은 더 낯설고 더 어려울 텐데요. 그래도 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, 학생까지 서로 보듬어 가면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.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. 도내 한 초등학교입니다. 전교생이 60명을 넘지 않는 작은 학교라 학생 전체가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. 대면 수업이 조심스럽긴 해도 학생들은 학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.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겐 더 특별합니다.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고 맛있는 밥도 먹고 싶어서요. 호석구는 필리핀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코로나19도 답답한데 수개월째 지속되는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더 버겁습니다. 친구들과 선생님 도움으로 하나씩 이겨내고 있습니다. 뭐 자가 검진 같은 것도 열체크하는 것도 부모님한테 안내를 드리면 그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뭐 전화로도 알려드리고 화면을 녹화해서 따라하시게 하고. 비대면과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학교 밖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은 더 중요해지는데 다문화 가정에선 조금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온라인 학습 기간에도 저희 학교에서는 쌍방향 수업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 아이들은 좀 기기라든가 그런 사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제가 가정으로 방문하기도 하고. 코로나19는 일상도 학교 수업도 급하게 바꿔놨습니다. 다문화 아이들에겐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차분하게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.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시를 쓰는 시인이요. 강원도 내 다문화 학생은 4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.8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.